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63번. 다음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과하는 거요. 빨간불이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는 혹은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한 5대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있고 정지선이 딱 있는 요 상황이에요. 황색 실선, 이중 실선이네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보죠. 반대편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 전기공사 중인 차량이 있대요. 여기 보면 전기공사하는 차량 있죠. 이 차량이 위험할까요? 내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 요거에 저 전기공사 차가 위험할까요? 아니죠. 반대방향에서 자기 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위험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반대편 하위 차로에 주차된 차량. 반대편에 중앙선 반대편에 또 2차로 쪽에 주차되어 있는 요 차. 이게 위협이 될까요? 위협이 뭐 불법 유턴을 확 제끼고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위협이 되기는 어렵겠죠. 오히려 이쪽에 있는 차들이 훨씬 더 위험하죠, 지금 현재는. 전방에 있는 차량의 급정지. 전방에 차량이 없는데요, 지금 보니까? 차 없죠? 급정지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보이죠. 이게 위험하죠. 이 차들 사이에서 애들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그게 진짜 위험하죠. 이건 맞고요. 그다음에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려는 정차된 차량. 이 차가 갑자기 확 나오는 거죠. 차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하는 게 안전할까요? 1차로로 변경해서 위험 요소로부터 떨어져서 운전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이것도 위험 요소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두 가지는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보행자와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려는 정차된 차량 두 가지, 4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64번. 다음과 같은 도로 상황에서 바람직한 통행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방 지역 도로고요. 중앙 분리대가 딱 설치되어 있는 길이고, 양방향으로는 4차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 가장자리 구역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노인이 비닐봉투에 뭘 넣고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때 어떻게 운전해야 안전할까요? 보죠. 노인이 길 가장자리 구역을 보행하고 있으므로 미리 감속하면서 주의한다. 이거 맞죠? 왜냐하면 이분이 귀가 잘안 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로 갑자기 또 보행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단횡단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죠. 미리 감속하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고요. 노인이 길가장자리 구역을 보행하고 있으므로 서행으로 통과를 해야겠죠. 예, 요거 감속하면서 서행으로 통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노인이 2차로로 접근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그대로 주행한다. 그렇게 운전하다가 보행자 충격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상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위험 예측 운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틀린 얘기 되겠고, 노인에게 경운기를 울려서 차가 지나가고 있음을 알리면서 신속히 나왔네요. 신속히 틀린 얘기죠. 킬링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을 이용하여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다.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을 이용한다고요? 차가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차선 밟고 간다고 하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렇게 운행하면 안 되겠죠. 그대로 주행한다는 것도 역시 틀립니다. 서행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바람직한 통행 방법 두 가지는 노인이 길 가장자리 구역을 보행하고 있으므로 미리 감속하면서 주의하고 서행으로 통과한다. 1번과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65번. 다음과 같은 도로를 통행할 때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두 가지는 했습니다. 딱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이네요. 예, 요거는 노인보호구역은 실버존이라고 불러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스쿨존이라고 부르고 장애인보호구역은 핸디캡존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실버존 이야기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존30 구간이에요. 30k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포장도 빨간색으로 다시 다른 걸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보죠.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고 있으므로 미리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에 주의를 한다. 맞죠? 감속을 해줘야 되고요. 노인보호구역은 보행하는 노인이 보이지 않더라도 서행으로 주행한다. 맞아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어린이가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처럼 노인보호구역도 노인보호구역의 규정을 노인이 없더라도 그대로 준수를 해줍니다. 맞고요. 노인보호구역이라도 건물 앞에서만 서행으로 주행한다. 여기 뭐뭐만 이런 거 오답 키워드죠? 틀렸고요.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앞차의 후미를 바싹 따라 주행한다. 안 되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속도를 높여서 신속히 노인보호구역을 벗어난다. 이거 신속히 있죠? 틀린 키워드죠? 틀렸어요. 신속히 벗어나면 안 되고 제한속도 준수하면서 주행을 해줘야 되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거두 가지는요.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고 있으므로 미리 충분히 감속해서 안전에 주의한다. 1번과 노인보호구역은 보행하는 노인이 보이지 않더라도 서행으로 주행한다. 2번.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66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을 보죠. 저 앞에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붙어 있기는 한데 차가 한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고요. 왼쪽엔 또 근데 차들이 꽉차 있어서 들어가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네요. 보죠. 손수레 뒤에 바싹 붙어서 경음기를 울린다. 바싹과 경음기. 틀린 얘기죠. 충분한 안전거리 두고요. 바싹 붙으면 추돌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경음기 울리는 거 매너 아니죠. 틀렸고요. 2번, 손수레와 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거리 두고 서행한다. 맞는 얘기죠?
3번 손수레도 후방 교통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지나간다. 빠르게가 틀렸죠 또. 그리고 손수레는 후방 교통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위험 예측 운전이 되는 거죠. 틀렸어요. 4번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한다. 그죠? 차로를 변경할 때는 늘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해줘야 되죠. 맞는 얘기고. 손수레와 동일 차로 내의 좌측 공간을 이용하여 앞지르기 한다. 지금 요 공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왼쪽은 못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 차로가 좁죠, 되게. 좁은 길 여기로 그냥 통과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틀렸죠.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하죠. 이 손수레하고는 다른 좌측 차로를 이용해서 앞지르기 하는 게 현명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손수레와 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2번과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한다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67번 다음과 같은 눈길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눈길 상황인데 전방에 경찰차가 있네요. 경찰차가 있고 맞은편에선 차들이 계속 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보죠? 급제동 급핸들 조작을 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눈길에서 급제동 급핸들 조작을 했다가는 내가 이쪽 차로 빠져나가거나 중앙선을 넘게 되거나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핸들 조작 특히 위험하죠. 핸들을 꽉 쥐고 전방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전조등을 이용하여 마주오는 차에게 주의를 주며 통과한다. 괜히 전조등을 왜 주죠? 마주오는 차도 굉장히 상당히 조심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럴 필요 없어요. 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여기 전조등을 쌍라이트 깜빡깜빡 켜게 되면 상향등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차가 앞을 제대로 못 보면 이 차가 내 쪽으로 덮칠 수도 있고 이 차가 빠져나가서 뚜렁에 빠질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조등 쓰면 안 됩니다. 또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주행을 한다. 맞는 얘기죠. 특히나 눈길은 미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 두는 게 각별히 필요합니다. 경운기 사용하며 주행한다. 경운기 웬만한 경우는 다 오답 키워드죠. 앞차를 따라서 빠르게 통과한다. 빠르게가 틀렸죠. 앞차가 아무리 경찰차여도 빠르게 통과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눈길에서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급제동 급핸들 조작을 하지 않는다 1번과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주행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의 통행 방법으로 올바른 두 가지는 했습니다. 다음 상황은 뭔가요? 아, 불이 났네요. 예, 불이 나서 불자동차 소방차가 쭉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왼쪽 차들은 전부 정지선에 정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쪽에 샛길에서 나오는 요 트럭도 정지선에 정지를 하고 있네요. 보죠. 좌측 도로의 화물차는 요거요 요거 요거는 우회전하여 긴급자동차 대열로 끼어든다? 네, 안 되죠. 긴급자동차는 딱 일시정지해서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다 양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모든 차량은 긴급자동차에게 차로를 양보해야 한다. 맞죠? 네, 긴급자동차한테는 차로 양보해줘야 됩니다. 이거 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긴급자동차 주행과 관계없이 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안 돼요. 네, 2번과 3번이 같은 맥락이죠. 긴급자동차를 앞지르기 하여 신속히 진행한다. 이거 신속히 벌써 틀린 키워드 나왔죠? 또 긴급자동차 앞지르기 하면 안 돼요. 긴급자동차 보내줘야 됩니다. 먼저. 또 좌측 도로의 화물차는 긴급자동차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 차 다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죠? 정지선에 넘어오면 안 됩니다. 맞죠, 이거. 따라서 올바른 거 두 가지는요? 모든 차량은 긴급자동차에게 차로를 양보해야 된다 2번과 좌측 도로 화물차는 긴급자동차가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답이 되겠습니다. 769번 긴급자동차가 출동 중인 경우 가장 바람직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역시 지금 이것도 긴급자동차가 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보죠. 긴급자동차와 관계없이 신호에 따라 주행한다. 관계가 있죠. 신호 났어도 긴급자동차 먼저 우선입니다. 틀렸죠. 긴급자동차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양보한다. 맞습니다. 법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대편 도로의 버스는 좌회전 신호가 켜져도 일시정지하여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합니다. 맞습니다. 신호의 여부와의 관계없이 긴급자동차는 양보합니다. 모든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게 차로를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해요. 또 긴급자동차의 주행차로에 일시정지하면 안되죠. 긴급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게 양보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긴급자동차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양보한다 2번과 반대편 도로의 버스는 좌회전 신호가 켜져도 일시정지하여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한다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70번 다음 상황에서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보죠. 아, 회전교차로네요. 회전교차로 어떤 차가 우선이에요? 회전교차로니까 회전차 우선입니다. 회전교차로는 회전차 우선이에요. 간단하죠? 네, 보죠. 회전 중인 승용차는 긴급자동차가 회전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양보를 한다. 긴급자동차가 나타나면 회전이든 뭐 십자가든 뭐 그건 무조건 다 양보하는 겁니다. 맞고요. 긴급자동차에게 차로를 양보하기 위해서 좌우측으로 피하여 양보한다. 이거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옛날에는요 우측으로만 하게끔 했었거든요. 이제 좌우측 모두 다 이제 가능합니다. 3번 승객을 태운 버스는 차로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 안 되죠. 승객을 태운 버스라도 긴급자동차가 우선합니다. 당연히 양보를 해야 되죠. 틀렸고요. 긴급자동차라도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앞차를 앞지르게 할 수 없다. 아니에요.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에 따른 특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지르기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긴급자동차를 뒤를 따라서 운행한다. 요거 얌체처럼 긴급자동차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막 이렇게 차길이 열리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여기 긴급자동차 뒤에 충격하고 그러면 오롯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회전 중인 승용차는 긴급자동차가 회전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양보를 한다. 맞고요. 긴급자동차에게 차로를 양보하기 위해 좌우측으로 피하여 양보한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